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쟁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아, 아까 일본에서 2천만 원을 보내신 우리 교포의 마음. 아, 오면서 들으셨군요. 예,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저희도 크리스마스 전에 가수 이정석 님이 콘서트 지금 1천만 원. 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3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을 조성해서 예.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7명. 예, 300만 원씩. 꿈수저 청년 자금 10월 20일 날 자금 증정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배틀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기부 배틀은 아니고요. 그런 제일교포님의 마음 예. 네, 화답하는 우리 한국분들 많잖아요. 네, 쟤들 도청 참 했다. 좀 세상이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많으니까 우리는 좋은 뉴스로 시작하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훈훈한 문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방송 참여했던 다원 들기름 김 차주철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네. 다원 들기름길 김. 김 하시는. 예. 허리케인 라디오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자영업자 홍보 코너 덕분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주문과 격려 응원 문자를 주셨고요. 다원 김 맛있다고 문자 주시고 너무 과한 사랑을 받은 한 주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코너를 만들어준 제작진분들과 190 풍금씨 안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손님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저희가 듣는 것 중 가장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손님 온다. 그럼 된 거죠. 최고 최고. 그리고 차주철 사장님께서 다원 들기름 김 저희 제작진 먹으라고 김도 조금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따 방송 마치고 안진걸 소장하고 풍금씨도 조금씩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가져가자. 감사합니다. 자, 올해 가구당 빚이 1억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최근에 통계청이 두 가지 중요한 통계를 냈는데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전체 국민들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로 증가했는데요.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를 아무래도 40대 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40대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니까 2억 2,328만 제일 많고요, 빚이. 네.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역시 자영업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빚이 1억 2,831만 원으로 다른 직종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대,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 빈곤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 대책 같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들이 지금 너무 미진하니까 지금 요즘에 시민들 만나면 이자 올랐다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5억 빌리신 분이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요. 340만 원이 나옵니다. 월? 예.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까지예요? 월 담보대출 금리. 8%까지 치솟는데. 변동금리일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8%. 금리가 지금 연말 연초에 또 오르잖아요. 5억을 빌렸으면 연간으로 따지면 340만 원 좀 나옵니다. 예, 월? 예. 그러니까 월급 우리가 보통 3,400만 원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이자 내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다. 이자를 석 달 동안 또 못 내면 이제 바로 또 경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경매에 들어가죠. 그래서 신용불량으로도 등재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신규 대출 금리가 올라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의 코로나 대출, 중기 중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대출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정금리로 빨리 전환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좀 낮춰주는 그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그래요. 은행들이 재작년에 40조, 작년에 45조, 올해 50조를 벌 전망이거든요. 이렇게 꼭 가야 되겠습니까? 그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계소득 불평등도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 3분기 가계소득이 작년 2분기에서 5분기 만에 실질 소득이 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말 어렵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국민들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평균 3%거든요. 근데 상 20%는 소득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만 3% 감소한 건 어디서 많이 감소했겠어요?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들이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평균보다 그러면서 평균 마이너스 3%가 된 거죠. 그리고 역시 가계소득 금융조 통과해서 우리 국민들 작년 올해 초에 연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걸 하게 됐습니다. 1억이 넘는 가구는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1억 넘는 가구가 늘어난 건 저는 우리가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노후 걱정 없이. 근데 1억이 늘어난 집이 늘어난 만큼 연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집이 확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 우리 사회가 그렇죠. 좋은 건데. 이거 변동금리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이자 내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니까. 예, 아무래도 부자분들은 쓸 수 있는 가처분 예. 소득은 자꾸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그게 빈부격차를 확대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위 20%가 하위 20% 소득 차이, 가처분 소득 차이가 6배로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요 문제 해법은 뭐냐? 문재인 정부 때 저소득층 뭐 할인 쿠폰, 그다음에 88%한테 지원금 중에 있었잖아요. 재난지원금.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관계자도 그게 없어지면서 소득분배가 다 악화됐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대책을 안 내놔요. 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 반드시 지역화폐라든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청년들 지원하는 예산, 서민, 빈민 지원하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통과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663님이 어제 고양시 화전에 이수경 한식뷔페 다녀왔는데 그 식대 밀린 분 빨리 보내주세요. 안진걸 소장님께 감사하다더군요. 안 소장님, 이수경 예. 한식뷔페 지금 상황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됐나 이것도 그죠? 제가 이제 미당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발표하려고 지금 꽁꽁 숨겨놨는데 예. 일단 5천만 원 정도 못 받으셨잖아요. 예.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업체가 12월 중으로 준다고, 원래 11월 중에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고양시 덕양구의 한준호원이랑 같이 지금 제가 네. 공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12월 중 최대한 빨리 주겠다 약속을 지금 받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받아 이제 미수금이 들어오면 이제 그 우리 이수경 부패 사장한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마지막까지 오늘 또 그 한준호원실의 박진 보좌관이란 분하고 이제 예. 실명을 밝혀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또 전화하더라고요. 그 업체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예. 말은 그럼 12월 안에는 좀 맞습니다. 이수경 한식부패 그래서 요거 해결되면 밀린 돈이 좀 해결이 예. 될 것 같다. 이거 그래. 해결되면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가 네. 사실 허리케인 라디오가 해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허리케인 라디오의 이런 선행을 보시고 예. 좀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안진걸 소장 계속 애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될 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흐뭇한 소식들을 많이 청취자분들께 예. 전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안진걸 소장도 들었다는 풍금 씨도 들었죠? 네. 일본의 70대 네, 네. 교민께서 예. 2천만 원을 허리케인 라디오에 기부를 했고 그러니까요. 저희 보고 1천만 원씩 좋은 네. 곳에 써달라고 부탁을 해주신 거고 이수경 한식뷔페 같은 경우도 이달 중순까지 뭐 일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니까 네.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장님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소장께서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남편이랑 같이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에 납품도 하고 회어 봐야 될까 거래도 해왔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매출이 90% 정도 떨어지더군요. 올해 들어서 조금 회복 기미가 보이는가 싶더니 지금은 남대문 쪽 주문도 끊긴 상태입니다. 매일 출근은 하는데 일이 없어서 3시면 집에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남편은 휠체어를 타는 1급 장애인입니다. 주위에서 문을 닫고 하나둘 떠나가는데 공장을 접고 싶어도 다른 길을 선택하기 쉽지 않네요. 그동안 노후자금 모아놓은 돈도 다 쓰고 대출도 받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함께 액세서리 제조업을 예. 하고 계신다는데 요즘 또 좀 잘 되는 듯 하더니 요즘 다시 일이 끊겼다고 그래요. 자,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아, 저는 거여동에서 저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는 이성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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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제조업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신한강입니다. 아, 신한강? 오. 네. 뉴한강,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 네네. 신한강, 구한강이 아니고 신한강이다. 네네. 어, 왜 이름을 독특하게 지으셨네요? 왜 강하고 비교했어요? 어, 저희 남편이 기쁜 뜻이 있으셔갖고. 어, 무슨 뜻인데요? 궁금한데요? 아니. 그래도 다른 업체가 한강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예, 예. 한강이라는 뜻으로 신한강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사장님. 한강의 기적이 네네네. 가진 자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한강의 기적은 서민 중산층 장애인들에게도 와야 된다. 야,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남편의 그 이름을 아내분이 해석했는데 아내분의 해석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장님 액세서리 제조업이면 뭐 보통 제가 떠오르는 거 있긴 한데 주로 네네. 어떤 걸 만드시나요? 여자들 귀걸이,
헤어 밴드, 머리핀, 팔찌, 반지, 목걸이 이런 걸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많이 필요한데. 근데 뭐 금은 보석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흔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저가로 구할 수 있는 패션 주얼리죠. 네, 패션 주얼리. 많이 필요하죠. 예. 저희 같은 가수들은 한 번 쓰면은 또 쓰기 좀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무조건 패션 주얼리 필요합니다. 예. 근데 코로나 때 불경기인 건 다 이해하는데 요즘에 조금 나아진 거로 다들 하는데 요즘에 주문이 더 끊어졌다니까 걱정이네요. 어, 저희가 네. 10월 해외 바이어는 아예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매출이 좀 낮아서 풀리나 싶었는데 어, 저기 이번에 저기 이태원 참사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11월 달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 아. 그쪽에 좀 액세서리 가게들도 많고, 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거래처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래처가 문을 더 닫아버리니까, 저희가 그냥 바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태원 쪽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동네다 보니까, 쇼핑가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액세서리 가게가 많아서 그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네. 예. 아. 그 이태원 인근 가게들만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는데 그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있네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장 힘든 점은 뭘까요, 사장님?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크죠, 저희가. 예. 그럼 경제적인 게 너무 많이 커요. 그럼 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있는 거세요, 평소에? 일단은 임대료가 나가고요. 고정적으로 임대료가 나가고 공과금이 그 산업장기다 보니까 싸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주석 같은 걸 녹이다 보니까 온도가 되게 높게 올라가니까 전기요금도 나가는 거 있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세 식구 사는데 네. 셋 다 병원에 다녀요. 아, 병원.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이제 고정적으로 지출이 또 되는 게 있고. 예. 본인 어떤 병원은 무슨 병명이 무엇인데요? 그 어머니는 이제 노안이시긴 하신데 그 뭐 다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약 받아주시는 게 있으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췌장암 수술을 했고요. 예? 췌장암 수술이요. 언제 하셨는데요? 아. 2019년도예요. 3년 전에? 네네. 아직 완치 판정을 안 받아서 어이구. 관리 관찰 중이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항상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어, 혈전이 와갖고 혈전증 약을 대놓고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3개월마다 셋이 다 병원을 돌면서 다니고 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가시네요. 그 지금 뭐 공과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여동에 이제 액세서리 제조업할 여기에 조그만 공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임대료도 여기서 한 30년 했어요. 30년. 네. 네네. 요즘에 전기요금 공과금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더 힘드시겠네요. 네네. 계속 오르니까. 저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아이고 아이쿠 큰일 겪으셨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근데 남편분을 엄청 위하고 사랑하시나 봐요. 말씀하실 때마다 극존칭도 쓰시고 이런 문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저희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아까 사연 소개하실 때도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이렇게 아, 참 듣기 좋았습니다, 사장님. 뭐 남편분한테 극존칭도 하고 이런 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장애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셨거든요. 이런 공장을 하기까지는 그 살아온 게 너무나 많은 고생을 겪었고 그렇게 또 살기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걸 성공을 해내고 동생들 셋을 다 학교 보내주시고 네, 그렇게 했다는 거 하나만 봐도 너무 성실하게 잘 살고 존경 그냥 존경스러우신 거네요 남편분이 네네네네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예. 네네네 그러면 기억 말 나온 김에 남편분하고는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저희 봉사활동 하면서 만났습니다. 아 봉사활동 네네. 네네. 몇 년 전에요? 한 15년 전에요. 그래서 이제 예, 두 분이 네네. 만나시게 됐군요. 그렇군요. 네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니 저는 딴 거 몰라도 지금 이성민님 아내분이 3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하셨는데도 목소리가 참 밝고 이 췌장암이 상당히 위험한 암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도 이제 먹는 거 조심하고 네. 신랑 저희 남편도 저 때문에 많이 밤새 잠도 못 자고 뭐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권해주고 같이 먹으러도 가고 하고 야. 있습니다. 밤마다 두 분이 서로 손잡고 울기도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야 근데도 참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네. 밝으셔서 저희가 오히려 미안하고 그러네요. 네. 아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라서 예예예 참 어 웬만하면 예. 견뎌내지 못할 그럴 상황 같으신데도 네. 대단하세요. 정말. 또 다른 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남편분 못지않게 이성민 사장님도 참 심성이 착하시네요. 그랬고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업종입니다. 다 힘들어요. 힘내주세요. 네, 또 다른 분은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힘내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거여동에서 이렇게 액세서리 공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예, 여기저기서 바이어들이 와서 주문 좀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그 사연에 사장님 보시면 다른 네. 길을 선택하시기도 이제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매출이 많이 그 이태원 참사가 줄어들다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업종이 다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여기 거여동에도 네.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 개 회사가 어느 날 순간 다 안 보이더라고요. 아. 저희만, 저희는 이제, 저희 신랑 특성상 뭘 할 수가 없는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가 예, 않잖아요. 그렇지. 다른 분보다 예. 기회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들 힘들어서 다 문 닫고, 그만 두셨더라고요. 네. 그 동종 업종들이 있었는데 문을 다 닫았다 거여동에. 네네. 예. 자, 그 저희한테 문자 주실 때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저희 같은 장애 영사의 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곳은 없나요? 예, 사장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예. 저기 안익걸 소장님 예. 도움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손실 보존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실 보존금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다 지원이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가 자영업자들이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네. 1억이 넘거든요. 빚만 해도 근데 소득이 줄어들고 지금야말로 저는 영세 중기 중소상공인들 또는 사경약자들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빈민가정하고 네.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진짜 필요하네요. 예. 사장님 손실보전금 받으셨죠? 네네. 근데 지금이 더 어려운데 지금은 아예 안 나와버리거든요. 네. 받은 거는 그러니까요. 월세 밀린 거 내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월세 밀린 거 내시고 뭐 원자재값 좀 내시고 다 없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약 중앙정부가 안 하면 송파구나 서울시라도 좀 갔네. 영세사업장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계속 촉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있으신 남편분께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거동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옆에서 네.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이성민님께서 어떠세요? 아, 네. 많이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든 상황도 많았겠어요. 네, 저희가 이게 지하다 보니까 네. 화장실이 1층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업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 엘리베이터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구건물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출근해서는 남편분 업고서 내려갔다가 화장실 있으면 다시 또 업고 올라오셨다가 네, 그런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휠체어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도 운반도 해야 되고. 아 휠체어는 다행히 그 현장에 하나가 있고. 예. 아. 그래서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예예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업어서 남편 업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면 얼마나... 남편분께서 미안한 마음에 그 화장실 갈 일은 잘 안 만들고 그러시겠네요.
아침, 저녁, 점심 먹는 거 외에는 군것질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그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아, 살찌면 사장님 힘드실까 봐. 네, 저한테 이제 미안하고 부담이 될까 봐 항상 그 몸무게 한 40kg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위대한 사랑이시네요. 네, 서로 너무 아껴주시고 한마디로 위대한 사랑이다. 그 어려운 시기인데 같이 잘 이겨내 보자고 남편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이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같이 잘 살아봐요. 사랑해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화장실을 업고 다니시다니 참 존경스럽네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폭풍처럼 흐르네요. 참 착하신 분들이네요. 라고. 사장님이 긍정적이세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신한강 액세서리를 얼른 포털에 쳐봤는데 검색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연락들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으세요. 사장님. 아, 저희 그 포털에는 저희가 안 올라가 있어요. 네. 어떻게 연락드릴 수 있어요? 그냥 저희 회사나 핸드폰. 아, 회사 번호라도 하나 안내 드리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연락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불러주세요. 회사 번호 4502고요. 예. 407-0626이에요. 407-0626. 0207-0626이고 기왕 하신 김에 휴대폰은 010-5325-1963이요. 1963. 네. 1구는 60년생인데. 여보세요. 그럴 때가 아니죠. 예. 자, 02407-0616이고 휴대폰은 010-5325-1963. 네. 예. 자, 액세서리 문의하실 분들 그러니까요. 계시면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있답니다. 네. 목걸이, 귀걸이, 팔찌, 헤어밴드 다 된다는 거잖아요. 머리핀도. 사장님. 네네네. 네. 머리핀까지. 네. 혹시 네. 여성 액세서리만 합니까? 남성 액세서리는 안 해요? 아니, 남자들께는 안 하는 게. 그 저 남자들 그 목걸이 체인 있잖아요. 금 반짝반짝하는 거. 맞아요. 아, 금 도금한 거 그런 건 안 만드죠? 아, 주머니 들어오면 하는데 아직까지 네. 그런 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해골 반지 이런 거. 무서운 거. 일단 전체적인 여성 네. 액세서리에 네. 대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문자 같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십니다. 예. 정말 위대하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항상 엄살 또는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또 두 분 열심히 사니까 곧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들도 보내주셨고요. 네. 네. 자, 이성민님. 네. 오늘 전화 고맙고요. 뭐 저희가 드릴 말씀 힘내십시오. 이런 네. 말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감사합니다. 조용필 그 겨울에 찻집을 신청하셨다면서요? 네,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거. 아, 와 끝까지. 저희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02407-0626 신한강 액세서리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힘내세요. 조용필 사장님. 그 겨울에 찻집.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네, 민생경제부사 안인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이소 가수 풍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거여동 신한강 네. 액세서리 예. 이성민 사장님 사연 들으시면서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일하면서 사연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단골 손님 되실 듯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풍금 선생님하고 가수님하고 팬들은 다 이제 액세서리 네. 팬들이 신한강 액세서리 네. 풍금님이 착용하면 다 같이 구입합시다. 네, 팬분들. 아무래도 풍금 팬클럽이 좀 움직여야, 네, 움직여야 아, 되겠습니다. 팬분들까지 착용하면 뭐 이성민 사장님은 도움이 많이 네, 되시겠네요. 근데 사장님 저희 그 남성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그 쇠목걸이 체인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 이번에는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엄마는 천안에서 20년째 오리백숙집을 하고 계십니다. 맛집으로 소문도 나고 방송도 타고 해서 예전보단 줄었지만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다만 걱정인 건 엄마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신데요.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김포에 산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전화하면 늘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엄마라서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동생마저 내년 2월에 결혼을 하고 나면 혼자 남게 될 엄마가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네, 이 사연은 오리 백숙집 하는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그 따님 사장님의 따님께서 보냈어요. 오리 네. 백숙집 사장님인 어머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안진걸 소장하고 풍금 씨하고도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긴장되시나 봐요. 아니 딸이 편지 보내고 눈물이 나고 아,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려고 하세요? 그렇죠. 우리 따님 마음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기 사장님 소개부터 좀 일단 먼저 해주세요. 아, 네. 천안에 사는 황재선이라고 해요. 천안 오리백숙집. 네네. 솔모랭이. 솔모랭이. 네. 솔모랭이요. 가게 이름이 솔모랭이. 와. 뭔 뜻이에요? 네. 솔모랭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 소나무밭 모퉁이요. 와 우리말에 이렇게 무슨 우리말인가 봐요. 예 옛날 여기 태악산 있는 줄기의 지명도예요. 너무 옛날. 아 천안에 그 근처에 네. 어디 옛 지명이 네. 솔모랭이. 야 진짜 야, 너무 예쁘다. 야 그 고향이라는 그 시 있잖아요. 네, 예. 네. 개, 무슨 뭐 지나가고 얼룩배기 황소 이런 네, 느낌이 네. 나네. 솔모랭이. 예. 소나무가 있는 밭 모퉁이다. 네. 야. 그렇군요. 그, 너무 이제 제 가게 이름 너무 예쁜데 사장님 따님께서 어머니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아,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갖고 3-4년 동안. 그다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또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네. 뭐 다시 많이 어려워지고 또 한 두 마리 드실 거 한 마리 드시고 또 막 그것도 또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네. 어렵네요. 그렇겠네요. 예. 재료값도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예예 예, 많이 올랐어요. 한 70-80% 올라갔고 아이고. 그렇다고 예콩 같은 거는 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예. 그렇다고 또 막 재료 이거 재료값 올랐다고 이거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예. 가격 올까 손님들이 저희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단골 손님이 많아요. 예. 손님들이 오셔갖고 고맙다고 하셔요. 아. 가격을 안 올려줬다고. 그러니까 아유 가격을 안 올려서. 그 1인분이 얼마라고요? 한 마리당 63,000원. 63,000원. 네. 지금 따님이 옆에 있죠 그 음식점 안에. 아니요 저희 큰 딸은 김포에 살고. 작은 딸은 미술가 이렇게 미술생이에요. 지금 아. 큰 따님 김포에 있다고요? 네네. 지금 큰 따님께서 문자로 그 네. 솔모랭이 네. 오리백숙 와 이거 진짜 저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야. 힘이 불끈불 그 사진 두 장하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전화 연결한 네. 천안 솔모랭이 큰 딸입니다. 저희 메뉴예요 이렇게 김포에 계시는 아. 저 따님. 네네네. 네. 오 근데 보니까. 마늘하고 콩이 엄청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제가 사진 네네. 봤는데 콩이 엄청 큰데요. 네. 어떤 거예요 그게 특징이? 작두콩하고 뭐 콩이 한 6가지 정도 들어가요. 아 네. 그 여기 보니까 누룽지도 아니고 두룽지 오리백숙 아. 이게 시그니처 네. 메뉴라고 하셨는데 직접 만드신 거 어떤 거예요? 그 콩두짜 두룽지 백숙이라고 해갖고요. 아, 콩 넣고 하는 백숙이에요. 네. 아, 누룽지는 다 아는데. 누룽지는 쌀이고. 네. 콩으로 만든 누룽지는 그냥 누룽지란 거고 저희는 두룽지요. 콩두짜 두룽지. 와, 이 말도 너무 예쁘네요. 소화하겠다. 아, 그래서 아까 콩값 오른 거 걱정하셨구나. 예, 콩이 70-80% 올랐다. 콩이 많이 들어갔네. 식용유 2배 오르고 막. 아. 근데 저 잠깐만요. 황재선 사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사연을 따님이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 뭘 이런 걸 하니 안 해 뭐 이런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말씀 잘 못하신다고. 저 말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시 정말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네. 아니요. 사장님 말씀 참 잘하고 계세요. 놀면 뭐하니 유재석 씨가는 토크쇼에 나가셔도 유퀴즈 언더블락 가셔도 얘기 잘하실 것 같은데. 맞아. 아니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네. 거기 나가셔서 솔모랭이하고 두릉지 이야기하면 다들 너무 좋아하실 것 유퀴즈? 같아요. 유퀴즈? 얘기가 근데 그 단어들이 참 예쁘다. 어,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사장님께서 매일 밑반찬까지 직접 다 마신다고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좀 네. 그럼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손님 단골 손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손님들이 또 그것 때문에 오시니까 반찬도 네, 맛있어서 김치, 네, 반찬하고 김치 맛있다고 오시고 아. 요 옆에 애들 회사들이 좀 있으시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때문에 집 반찬 뭐 김치 요새 좀 딴 식당들은 이렇게 사서 드시는 데도 많은데 예. 저희는 그거도 막 드시러 오시고 어떤 분들은 가족 저희는 가족 단위들을 많이 오시니까 예. 김치 그거 해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뭔가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레시피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 두릉지 백숙이요? 네. 어, 저희 어머니가요. 아 시어머니께서? 네. 오. 집안 대대로 이어온 비법이네. 예. 그 레시피 갑으로 지금 어디 보관 중이실 것 같아. 특허 내셔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저 오리백숙 얘기했더니 오리백숙 먹고 싶다. 또 진짜 건강식이다 이런 문자를 보고 계세요. 예. 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의 명물 맛집을 전국화 시켜주고 온라인 해주 시키는 시스템 제가 네.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저는 진짜 연결해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전국에서 배달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밀키트로 해가지고 사장님 그럴 계획도 있으세요 혹시요? 글쎄요.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그 둘째 따님이 사연에 보니까 2월에 결혼하신다고 그 큰 따님이 네. 엄마가 혼자 남을 거라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두 딸들이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따님들이. 그래서 한마디 네네. 해주세요. 사장님. 뭐 워낙 두 딸들이 착하고 네. 또 두 사위들이 또 다 착해요. 네. 너무 착해가지고 마음들이 너무 고와가지고 네. 뭐 제일 먼저는 건강한 게 최고고 또 저 신랑들한테 사랑받고 또 시부모님한테 사랑받고 그게 최고죠 뭐. 네. 더 바랄 거 없죠 뭐. 알겠어요. 너무 착해요 딸들이. 예. 자, 그러게요. 문자 또 소개해드릴게요. 천안 옆 아산에 살아요. 꼭 한번 찾아가 볼게요. 사장님 화이팅. 주소 가르쳐 주세요. 문자도 와 있고요. 위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문자도 와 있어요. 아 지금요? 예. 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51-3번지 솔모랭이 전통찻집 하면 될 거예요. 네. 아~ 인터넷 같은데 어디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나와요. 뭐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솔모랭이 하면 돼요? 네, 솔모랭이 전통찻집 하면 나오고 저희 방송에 많이 나와갖고 거의 아세요. 풍세면. 예. 아니, 지금 검색하니까 솔모랭이 예. 오리오리 네. 풍세 솔모랭이 천안 네. 솔모랭이 네. 다 검색이 돼요 보니까요. 아 진짜 먹음직스럽다. 아 근데 그 솔모랭이 전통 찻집이라고 하셨으면 전통 차도 네. 같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와. 제가 차도 한 20년 데려갔고 쌍화차하고 뭐 차도 많이 드시러 오세요. 예. 대추차, 쌍화차 20년 데려갔고. 그럼 지금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님 온다 어서옵쇼의 하이라이트 이제 홍보 시간인데요, 사장님. 그 솔모랭이 잘 나가는 메뉴 두릉지 말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닭백숙 있어요. 저희 닭백숙하고 네. 저기 녹두 넣고 하는 닭백숙인데 아, 또 네. 건강식 역시 두릉지를 넣으시군요. 네, 그거 하고 네. 저기 닭다리 4개 닭볶음탕이요. 아 맛있겠다. 예, 아, 지금 다양하게 다 하시는데 지금 이제 손님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사장님. 지금부터 아, 들으시라고 네. 홍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 시작. 저희 가게 메뉴는요 두릉지 백숙하고 오리 백숙하고 닭백숙 있는데 두릉지 백숙은 저기 누룽지 백숙이 아니고 콩두자 두릉지 백숙이에요. 보약 같은 한약재 넣고 데리는 거라 아마 어셔서 드시면
아마 많이들 오셔서 드시긴 하는데 좀 좋으실 거예요. 닭백숙은 녹두 넣고 하는 거라 녹두 넣고 목이버섯 넣고 해서 그리고 칼국수 드시고 그리고 닭죽 같이 넣고 드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네. 직접 만드는 집반찬에 네, 네. 아이고 먹고 싶어 미치겠네요. 전통차까지 맛있어 보내주고 계시네. 네. 네. 거기 맛집입니다. 저도 천안 신방동 사는데 거기 진짜 예. 맛있어요. 이분은 진짜 저 솔무랭에 가서 드셔봤나 봐. 아니 닭다리 네 개 칼국수도 올라와 있어요. 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칼국수에 닭다리 네 개가 들어있는 거죠 사장님. 네. 닭다리 네 개 닭볶음탕. 닭볶음탕. 아 그러니까 거기다 칼국수 따로 있고. 아. 솔무랭이가 많이... 그 예. 소나무가 있는 밭 모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 풍금 씨가 솔무랭 제목으로 해서 네. 가요 한번 만들어봐요. 솔모랭이. 네? 아 좋네. 막 도는 것 같잖아. 또 네이버 검색하니 나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약하면 되는 거죠? 이랬어요. 네. 네네. 예. 천안 전시라 납골당이 그쪽인데요. 풍세면 가면 꼭 들을게요.라고 얘기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이 휴무 맞나요라는 문자까지 와 있어요. 사장님 맞아요? 아니 수요일 날 쉬어요. 목요일에 했는데 수요일 날로 바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저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수요일이 휴무입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 날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 황재준 사장님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손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리 신청해주신 황재준 사장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지미 오스몬드 Mother of Mine. 아~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립니다. 가게 동부하고 사는 얘기도 나눈 시간입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진걸 소장 풍금씨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